안녕하세요. 옥상농부 박시홍입니다. 저희 집 옥상에서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봄꽃이 있습니다. 바로 진달래입니다. 대표적으로 봄꽃 하면 진달래꽃, 개나리꽃, 벚꽃일 텐데요. 제가 볼 때는 봄에 피는 꽃들 중에서 진달래가 가장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3년째 화분으로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만개하였고요. 가장 예쁠 때 찍어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진달래를 감상하시면서 진달래의 꽃말, 진달래의 효능, 진달래와 철쭉의 차이점, 그리고 생육 환경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달래는 참꽃 또는 두견화라고도 불립니다. 진달래의 꽃말은 사랑의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달래꽃은 식용이 가능하고요. 모양뿐만 아니라 몸에 좋다고 하는데요. 천식이나 생리불순, 기관지염에 좋다고 합니다. 먹는 방법은 꽃차로 만들어 먹거나 화전, 꽃술로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진달래꽃은 보시는 것처럼 꽃만 먼저 피어납니다. 그래서 철쭉이랑 구분하시기가 편리한데요. 꽃만 먼저 보이면 진달래, 그리고 잎사귀가 많이 보인다면 철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꽃잎도 잘 보면 꽃잎 끝이 둥글둥글합니다. 철쭉의 경우 약간 뾰족한 모양이고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꽃이 피는 시기도 달라서 진달래꽃은 3월 중순, 철쭉은 4월 중순쯤 되어야 개화합니다. 진달래꽃은 색깔이 좀더 연하고 여리여리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매우 화사합니다. 키우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저희 집에서 3년 동안 화분에 키우면서 병충해를 입은 적이 없고요. 순둥순둥하니 잘 자라줍니다. 진달래가 어린 묘목일 때에는 키우기가 조금 까다롭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목질화가 진행된 이후부터는 수월합니다. 물주기는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면 됩니다. 옥상에서 화분으로 노지 월동이 가능하고요. 꽃이 다진 다음에 여름부터 가을까지 입모양도 예뻐서 관상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잎을 다 떨구고요. 따로 보온 장치를 해주지 않아도 봄이 되면 이렇게 예쁘게 꽃을 보여줍니다. 진달래 시청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